뭔가 잘 보여야겠다, 예뻐 보여야 된다, 저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들었던 나이여서 잘하고 있나 이런 게 너무 컸고, 아이돌을 하면서 생긴 직업병이 있나요? 바로 폴더 인사입니다. 이 직업을 갖고 나서 뭔가 잘 보여야겠다, 예뻐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, 원래 인사를 되게 잘하는 성격이긴 하거든요. 그런데 그룹 이름을 붙이고 인사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. 식당 가면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이, 그래서 그게 직업병이 아닌가 싶습니다. 데뷔 이후나 그 전에 위기감이나 무서움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? 20살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저는 대학교 갈 생각이 당장 들지 않아서 저의 꿈을 찾아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봤던 나이였어요. 근데 더 나이가 들면 뭘 하고 있을지 되게 불안했었을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. 저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들었던 나이여서 그때가 가장 불안하지 않았을까 해요. 그때 어떻게 이겨냈어요? 자기 개발을 했어요. 그러면서 시간 낭비는 안 하는 것 같으니까, 어찌 됐든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. 가장 소중한 친구나 소울메이트가 있다면? 저의 소울메이트는 바로 저희 친언니입니다. 제가 처음 방송 나갔던 아이돌 학교에 방청이 네 번 있었는데 네 번 다 빠짐없이 와준 사람이 언니밖에 없고요. 진짜 힘들 때 언니가 고민을 진짜 잘 들어주고 맨날 필요한 거 있냐 물어봐주고, 언니가 저의 가장 가까운 소울메이트가 아닌가 싶어요. 비밀도 서로 없거든요. 소중한 프로미스 나인은 어떨까요? 저에게 프로미스 나인은 가족? 진짜 지금은 가족보다 더 항상 붙어있고 그게 가족? 식구? 식구라고 생각해요.